이렇게도 반가운 분이 런닝맨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지? 어? 이 음악은? 어? 보고 싶다 친구야! 광수야! 광수야! 광수! 광수! 광수야! 광수야! 아, 정말. 안녕하세요. 아, 야, 광수야. 광수 와요. 아니, 광생아, 야, 그래. 양말을 신고 와야지. 양말 신을 수가 없어요. 야, 앞에 광수야. 아, 야, 광수 진짜 보고 싶었어. 아, 그니까. 아, 보고 싶었으면 야, 광생이. 아, 야, 그래도 이제 저기 목발 짚고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네. 네네네. 형 왜 바닥에? 형 왜 바닥에? 저 형 어제 꼴찌해가지고 벌칙으로 아, 오디오가 없어 오디오가. 아 얘기해봐야 뭐 영양가가 없는 거구나. 그럼 그럼. 저 형 뭐. 아니 석준이 형이 병원에 있을 때 전화를 되게 자주 해주셨어요. 아 진짜?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형이 전화하셔서 나 때는 나 휠체어 타고 등산다고 그랬다고. 휠체어 타고 등산했다고? 그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들으시고 와, 석준 씨는 진짜 꼰대 스타일이시구나라고. 나는 나 때는 그랬다고. 나 때는, 나 때는 수술하고 바로 나와서 휠체어 타고. 지독하다. 또한 26초 뛰었어.